간호 소사이어티라고 하는데요. 세종에서 자녀와 며느리 그리고 손자까지 3대 가족 9명이 모두 아노 소사이어티로 이름을 올린 국내 최대 규모의 기부 명문가가 탄생했습니다. 양정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5년간 유통기업을 운영해온 박한길, 도경희 부부가 패밀리 아노 소사이어티 가입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한길 회장 일가가 3대 패밀리 아노 중 국내 최대 기부액을 달성한 겁니다. 쇼핑몰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됐던 박 회장은 2009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받은 첫 월급부터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적은 월급을 쪼개 2, 30만 원씩 인근 초등학교를 찾아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들에게 써달라며 기부했습니다. 부자가 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돕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려울 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 그다음에 가까운 데서부터 도와나가야 된다는 거죠. 부모의 일상화된 나눔은 대를 잇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며느리에 이어 올해 초에는 막내 손자까지 가입하며 일가 9명이 모두 11억 원을 기부하게 된 겁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할아버지 마음, 할머니 마음으로 기부라는 이 자체를 굉장히 큰 목적으로 살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부금은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기부하신 금액은 각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서 이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제 사랑의 열매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 회장이 운영하는 기업도 지역사회에 적극적인 나눔과 기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미혼 한부모 가정에 100억 원을 기부하고 대전, 세종, 충남 지역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 장애복지시설 등에 그동안 800억 원이 넘는 지원금과 생필품을 기부해왔습니다. 재산 환원에 앞장선 지역 기업 일가의 기부가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